일본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큰 지진 직전에는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그리고 올해 후쿠시마 진도 6강과 도쿄의 진도 5강 전에도 모두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주일에 5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일요일 새벽 4시 46분에 홋카이도 뇌무루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2월 21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동북 지역 이와테현과 홋카이도 바다에 걸치는 일본 해구와 코리해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9.0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발표한 지역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수도인 도쿄 인근 이즈제도에서 군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해에는 러시아 쿠릴열도와 홋카이도 뇌무루 지역에서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0시 42분 57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처의 피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도 6.1의 강진이지만 문제는 진원의 깊이가 639.8km라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지 진학자분들이 남태평양의 신발 지진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상황만 살펴봐도 남태평양에서 신발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고 있으며, 12월 20일에는 남태평양 홍가 하파이의 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는데, 추가 연속 폭발을 계속하여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신발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이즈제도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와 마찬가지로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피지, 통가 등 국가들의 신발 지진들과 화산 폭발 역시도 추가적인 해저 화산 대폭발과 바누아투와 마찬가지로 피지와 통가 역시도 일본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통가, 피지의 신발 지진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이며 저 역시도 유럽 지진학자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